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약속의 말씀 성경을 주셨나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 내가 이루러 왔는데 이 천지는 변할지라도 일점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신다고 외치셨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야곱의 집에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진리를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기까지 이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리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이다. 지옥에 갈 것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일을 시켜도 무조건 아멘 복종해야 되겠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 원치 않은 선악과 폐역이 박혀서 고집만 남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매맞이를 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동방 역사 일으켜서 알곡을 모집하고 족적인 다 전쟁에 던져 3차 전쟁 아마겟돈으로 그치려 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아침에도 옛날에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 읽을 때에 4대 강국이 일어나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동방에 시온이 울고 부르짖고 승리하여 에덴 동산 회복해서 우리 아버지 영광 돌리게 되겠나이다. 본문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기록된 대로 가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때가 주전 850년에서 758년 사이인데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의 총 제목은 열국 심판입니다. 열국 심판. 요엘이가 누굽니까? 부두엘의 아들 했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을 주셨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늙은 자란 것은 장로들, 어른들 가칩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게 세계 역사기 때문에 요엘은 구약 사람입니다. 그 성경은 구약 시대에 기록이 됐고요. 성취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약의 선민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은 셈의 장막이지 야벳이나 함은 셈의 장막 와서 복을 받아가야 되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복의 뿌리가 복을 받는 뿌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셈의 장막에 하나님 축복이 쏟아지는데 유대 광야에서 1차로 위로하고 동방 땅 끝에서 다른 천사가 인을 치고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영적 유다를 노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7명이 와서 소년이 측량하고 있어요. 그게 42년 전인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지.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들고 춤을 춥니다. 근데 성경이 계획이 됐어요. 예수가 와서 나라 본자산은 버렸어요. 잘라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스라엘이고 사명자가 유다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다 이루어야 되죠. 그렇게 유대민족들 지금 성경 구약 들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계획된지를 모르고 본문 그대로 자기들만 선민이고 복받았지 다른 나라는 복이 없다고 그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영접 안 하고도 뭐 잘했다고 큰소리 칩니까? 예? 오늘 아침 3시 뉴스를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뉴스요.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대를 보내요. 왜요? IS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제 방송 기자하고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그러냐 물으니까 오바마가 군인을 철수하니까 중동이 문제가 이제 틈이 났으니까 그 사이에 러시아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사람 보고 그럼 당신들이 성경에 러시아가 오게 돼 있냐 있다는 거예요. 어디야? 에스겔 38장 그거 맞춰서 노소가 러시아거든. 메세기 모소 코바가면서 성경적이에요. 이게 계시록 7장에 내 천사 반환 쪽에 잡았죠. 4대 강국이요. 여기 4대 강국 나와요. 17장에
그 북방의 성경 이루는 과정이요. 그러면 그건 중동전쟁은 정치적인 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게 수로 바벨 역사란 말이요. 그 이사 7장 8장에 아수르가 응? 오잖아요. 이사 7장 18절에 응? 자 처녀가 아들 놓으면 이름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이가 다시 올 때 악을 제하란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을 괴롭혔던 아람 에브라임이 두 부지개가 물러가도 더 큰 거 아수르가 온다고 해서요. 이사 7장 17절 18절에 그렇죠? 그 18장 가서 저 인간 종말의 비극이 뭐냐면은 17장에 다메섹이 무너진다. 그러면 아수르가 내려올 때 쿠소 사람들이 실종을 든다. 쿠소 사람이 이제 소련이 강대국이라고 보험을 받으러 가요. 이게 다니엘 11장 40절이 한데 그러면 러시아에서 큰 군대를 일으켰지만은 쿠소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리비아 쿠소를 못 도와주고 동북에 소문이 난단 말이죠. 동북 소문은 동방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북방이 번민해요. 이게 11 한란과 전쟁인데 내년쯤 터질 것 같아. 왜? 러시아가 개입했단 말이요. 중동에 들어왔어요. 왜? IS를 도와주는 거요. 그 성경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죠. 자, 현재 뉴스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중동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4절에요. 이제 4대강국 나옵니다. 요엘이가 2800년 전에 받은 계시인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아프리카 먹는 거예요, 지금요. 쿠소 사람들을. 미국이 팥종인데 미국이 아프리카를 잡아먹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가 리빙스톤이가 아프리카를 전도하러 갔어요. 그 사방 다니면서 탐연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 아프리카가 막 지하자원이 엄청 많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그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흑인종 잡아다 팔아먹잖아요. 돈밖에 몰라 자본주의는. 사람을 팔아먹어. 그렇게 팔려가는 흑인종들은 아버지 잘못이라 장세 구장에. 하미가 잘못해서 셋째 아들 야베새끼 종의 동이 되면 그거 성격이 정확하잖아요. 응? 노아가 포도주 좀 많이 먹고 옷을 벗었어. 그런데 노아 책임이지만은 그 아들이 조져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째님이 아버지 허물을 보고 강고를 해서 아버지 옷 벗었다 누구한테 형님과 동생에게 강고를 낸 거예요. 그 형님 동생은 양심이 있으니까 이 자식아 아버지 허물이 내 허물인데 네가 강고 못하냐. 그래 아버지 하체를 안 벌렸고 혼집을 뒤로 해서 뒷걸음질 서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게 자식이죠. 예? 자식이 부모 허물 말해야 돼 아니래요. 저주받아 하면은 그런데 하임이 저주받았어. 그 노화가 응? 술이 깨서 옷은 없어지고 혼집을 덮었었는데 물어봤어요. 야 이라봐 내가 뭐 했노? 아버지 옷 벗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덮었냐? 예 큰두바고 셋째님이 덮었지요. 그 둘째는 뭐 했냐? 둘째는 아버지 강구했어요. 옷 벗었다고요. 이 저주받을 놈이 그래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저주요. 착함하게 돼서 흑인용이 됐다고요. 그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죠. 예수를 잘 믿어. 근데 흑인종도 사람인데 노예시장에 사람을 송아지 팔로 다니는 거예요. 양심상 가책돼. 노예 해방이다. 그런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종 분포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했단 말이죠. 셈의 장막 하나님 찬송하라. 그 셈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계통인데 오늘 러시아는 야베 장막이에요. 모스코바가 유럽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를 먹고 돌았어요. 38선까지. 이 성경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성경도 돌아가야 되지요. 마귀가 마음대로 돌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요. 그 성경에 초점 맞춰보면요. 다 비밀이 나타났어요. 이 동방 역사입니다. 그래서, 팥종이는 미국이고, 미국 역사요. 이병예배가 안 돼요. 다니엘 7장에 나오잖아요. 바다에 짐승이 네 마리 나온다.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불었는데 바다는 혼란한 세상. 종말에 짐승이 네 마리 나온다. 사자가 나왔다. 근데 사자가 날개가 뽑혔다. 그 다음 곰이 나왔다. 그 다음 포범이 나왔다. 그 다음 넷째 짐승은 말로 형용 못한다. 이게 러시아거든요. 그,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 또, 에스겔 9장에도 여섯 사람이 사람 죽이는 살육 계기를 듣고 왔다. 한 사람은 사람 살리는 서기관이다. 그 다섯이지요. 순회 역사에 중국이 갖다 나탈 때고, 응? 그러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 뭘 남겼는데, 아프리카 잡아먹었다. 아프리카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영국이 또 잡아먹는다. 그 다음 불란서가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소련이 잡아먹으면 주님 제일입니다. 이렇게 짜여졌어요. 팥종이 남긴 것은 메뚜기는요, 응? 영국이에요. 또, 메뚜기 남긴 것은 느시 먹고 불란서요. 느시 남긴 것은 항충이가 계시록 9장에 5개월 항충이 공상당 특공대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팥종이는 미국이라 해석을 다뤄놓으면 내가 설계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비밀해놓은 게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탓이야. 목에 가면 목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아무에게 줄수 없어요. 시대에다 한 사람 맡아 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그럼 하나님 백성은 모세 따라가는데 선악과가 못 따라가게 막아. 그래, 두 명만 갖고 다 죽었어. 부상하지요. 그 애금 종살이 마치고 남았다면은 무조건 모세를 따라가야 되니까, 인도자가 모세니까. 나이 80이 된 노인인데. 그 뭐가 못 마땅해? 안 맞아, 저 사람하고. 사람의 생각과 모세 인도가 안 맞기 때문에 모세가 돌 던진 거예요. 아, 모세 사촌도 돌 던지는데, 5천, 8천이고 돌 던지지. 그 모세 형님, 아론도 미리암도 비방하는데 누가 비방 안 하겠어요? 아, 예수님도 예수님 몸된 저 몸에, 마리아, 요셉, 예수 외에 태어난 자식들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마가 3장 있잖아요. 형제도 안 믿겠어요. 왜요? 예수가 귀신 들려서 자꾸 사람만 만나고 밥도 안 먹고, 집에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야, 가서 예수 찾아와서 밥좀 먹이라고 했잖아요. 마가 3장 57절에. 그 모세나 예수는 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올때 믿음을 보겠나 염려스럽다.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니까 성신 보내야겠다. 그래서 50일 오순절 성신 보냈고, 종말에도 흑암이 세상을 덮어오니까 누가 영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성신 또 보냈고, 철장과 남종 여종에게. 그래서 위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열매가 돼서 모이는 것이 현상청구인데요. 스가랴 4장 6절에 순금등대 스가랴 봤죠. 천사가 물어봤잖아. 너 이거 뭐지 아느냐? 처음 봐요? 모르는데요.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못해. 힘과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제단은 여호와의 신이 이룬 제단이기 때문에 택한 자만 오지요. 불택자는 왔다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거 붙잡아도 안 돼요. 하나님 보내는데. 그 여러분도 하나님 보내면 갈 거니까 잘 사정해서 보내지 말라고 강구를 하라고 해요. 강구를. 알았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또 마음을 돌이켜서 보내려고 했는데 안 보낼지도 모르잖아요. 아, 다니엘이가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왕이요, 내가 참 왕이 앞으로 미쳐서 가는 게 안 되는데 혹시 하나님 간에 강구해보세요. 안 미치게. 그래도 미친놈 미치더라고요. 그 다니엘 사장이죠. 하나님도 마음이 뜨거워지면 돼. 요엘 2장 가면요, 두 번 울고 두 번 못 갔는데 요엘서가 오순절 울고 초막절 또 울고. 그 오순절 울 때는 만민에게 성신부 사도행전 2장에서 2000년 끝났어요. 영적 개혁을 해서 예수가 율법을 버리고 유대인을 버리고 히브리 9장 10절 같이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유월절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세계 구원인데, 세계 이스라엘이 흑암이 덮여놓으니까 길을 잃어먹었어. 그래서 집에 온다고 안 들어가서. 그래서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썼다. 길을 잃어먹었다. 이사 5장이죠. 성민이 하마들 일.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지켜야 되는데, 사람하고 사람 말 듣고 사람 보는 거 말하지 말고 성경 보고 성경 말하라. 예수님도 성경 이루러 왔는데 사람들에게 의식하지 않고 성경이 기록된 데 그대로 간다는 거죠. 멸시받든지 뭐 버림받 죽든지. 그 예수님이 어제 말씀 시가라 9장 했잖아요.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욕 안 먹으려면요 당나귀 새끼 업고 갑니다. 당나귀 새끼 안고 가면은 아무리 욕 안 해. 칭찬하지. 참 나라신 예수가 보통 사람 넘는다. 응? 사람들은 짐승 끌고 다녀. 끌고 다녀. 예수님이 당나귀를 어깨 딱 메고 가면요 얼마 칭찬 받겠어. 그렇게 왜 안 했어요? 이유가 뭐요? 성경이 없어. 당나귀를 타고 가라 그랬어. 당나귀 타고 가. 그래서 욕을 식사기 먹은 거야. 응? 아니, 어른이 당나귀 불쌍한 큰 놈도 아니고 생기를, 새끼를 그렇게 짓밟고 타고 가면 되겠냐? 그래서 장로들이 송각신. 아이고, 예수 저. 또 어린애들도 그것도 선생님, 당나귀 새끼 죽습니다. 응? 허리 부러지니까 끌고 갑시다. 또 탔다고 좋았다고 박수 치면 또 호산다 부르니까 이 단체가 이상한 단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망신을 시키는 거야. 응? 그래야 믿을 사람 믿지 아무나 못 믿어요. 응? 어제 당나귀 얘기했죠. 당나귀 끌고 가도 말이 많고 아들이 타도 말이 많고 아버지가 타도 말이 많고 둘이 타고 가도 말이 많고 메고 가도 말이 많고 이 세상은 말썽 꾸러기야. 말만 많다. 여러분도 말 많지요? 뭘 보면 말하죠. 하지 마세요. 입의 문을 지켜야 돼. 이 41장에 통일 정책 하려면은 뿌리에서 가재가 나서 외칠 때 일곱 명으로 뭘 보고 듣는 거 말하면 탈락이 돼. 못 따라가. 예? 근데 40년 가르쳐도 계속 보고 듣는 거 다 말한다. 그 복잡해 시끄럽고, 앞으로는 뭘 봐도 묻고도 안 봤다. 당신 들었지? 안 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들었다 하면 들으면, 그럼 지금 말이 이제 번지고 학대가 돼서 폭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어. 야고 봐요. 너희 싸움 다툰 것이 아니냐? 육으로 사기 때문에 육으로. 야고 뭐.
4장 5장 보세요. 왜 싸우느냐? 왜 전쟁이 나느냐? 말 안 하면 되는데 말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혀와가 혀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따라갔다. 그래서 다 망쳐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한테 절대 말 안 들어요. 유대인의 말이나 뱀의 말이나 마귀 말 안 들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럼 6천년 역사에서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성경도 안 된 게 없어요. 성경이 됐지만 역사가 증명하지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 재림 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나 하는 것도 믿음을 줘서 믿게 해야 되지. 인간은 못 믿어요. 그 구의사 못 믿어요. 40년이 넘어도요. 믿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은 믿어요? 학계서를, 스가랴서를, 스룹바벨 머리돌을, 하나님의 인을, 다림줄을. 믿으면 입이 딱 막혀버려. 다른 말이 안 나와. 이걸 믿으니까. 이 말씀 왜 안 한다, 이게. 내가 믿는 것만 하지. 안 믿는 말을 왜 거짓말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야. 믿음은 선물이요. 그게 이루어진 걸 믿는 것은 천국 복음이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영원한 복음인데, 안식 네 개 다 받아야 돼. 예수가 일어난 십자가도 믿으면 안식 두 개 받아. 마음의 천국, 무궁 천국. 피로산 말씀 따라가면은 몸의 천국, 땅의 천국 네 개 받아. 어디, 네 개 다 받을 거요? 한 개, 두 개 받을 거요? 받으러 왔잖아요. 왔다면, 일단 왔다면은 선지서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 같이. 다른 말 듣지 말고, 뱀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괜히 사람 보고 당을 짓지 말고, 고라당 되지 말고, 응? 모세당이 돼, 모세당. 응? 모세당이 돼야 가나 복직 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 해충이 네 마리 나왔는데, 네 번째가 항충이죠. 그렇게, 이사야, 아주, 19장에 18절에 다섯 성읍 나오잖아요. 다섯 성읍. 그 하나는 장망성이고, 그렇게 소련이 장망성인데 러시아고 노스고, 그 다음에 중공은 중국이 중공으로 나왔다가 소련의 밥이 되고 세불 빠질 때, 그게 모두 이쪽 성경 영서의 전부 핵심이 전쟁이요. 전쟁. 정치전쟁, 영적전쟁. 그게 강대국은 정치적인 강대국이라. 강대국 경쟁은 계시록 7장에 내 천사 바람집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가 바람집 잡아 우리 인칠 때까지 그 인 다 치고, 계시록 9장에 16절에 여섯째 나팔 불 때 내 천사야 이제 우리 볼일 다 봤으니까 바람집 놔버려. 그래서 연회를 시켜 꽝 하니까 20억이 죽어. 3분 1이요. 이것이 3차 전쟁. 그럼 3차 전쟁 6% 강해거든. 중동에.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하나님 친구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그런데 너희 씨를 통해서 천하만 보고 갔는데 왜 사라가 하가를 붙여서 아브라함 결혼식에서 이스마엘 낳겠느냐. 이게 성경은 가정이요. 그리고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아브라함 집에 원수가 있어요. 그 이스마엘 태어났어요. 걔가 13살에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못 견디겠어. 이 하가리가 자기 무시했다. 자기 주모를 무시하고 이스마엘 태어났다고 아브라함 사랑 다 받지. 큰 소리 치지. 가정 불화가 생겼어. 축복의 가정에 불화가 불화 씨가 태어났다고요. 그렇게 사라가 뭐 이렇게 써요. 남편 보고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책임지고 당신 쫓아내세요. 나 못 살아. 쫓아내.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난감하다. 저 자식도 모르는 할머니가 목소리만 커가지고 자꾸 쫓아내려 간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우리 친구지간에 솔직히 말하세요. 어떻게 삽니까? 가정이 어떻게 편합니까? 네 마음대로 말 듣고 쫓아내버려. 그도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게 아이였어요. 응? 이스마엘이요. 알라신이요. 마음에 뜯겨요. 응? 이게 큰 기독교 적이에요. 아브라함 집에서 이렇게 원수가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줬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삭의 집에. 근데 예수가 오니까 유대인이 또 예수를 버려. 또 쫓겨났어요. 예수가. 예수를 버려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는 동서남북 세계에서 천국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 이런 모든 역사적 종교 역사적인 것이 창세기부터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 끝에 가서는 동방 역사를 끝을 맺는다. 그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도장을 주면서 네가 가서 하늘로 올 사람들 인을 쳐라. 도장 찍어라. 그냥 도장 찍고 있는 중요 영적으로. 그 이 말씀이 끌리면요. 야, 그 말씀 진짜 맞다. 성경적으로 끌리면요. 이 맞은 거고. 그 만나 저 소리야. 돼지도 않은 소리를. 그건 이 못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 성경 공부 자세히 돼요. 눈 감고 이렇게 졸지 말고. 확실히 눈 딱 뜨고. 안 보이면 더 뺏기고. 분명히 본문을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해시켜. 응? 밥 먹을 때 씹어먹어. 그냥 넘겨. 이빨에 없는 물 그냥 넘겨. 물에 말아서 마시면 되지. 그래도 되긴 돼요. 그러나 소화 잘 안 돼. 분명히 먹는 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먹느냐.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 못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성경에 걸려 넘어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발로 찾고 예수 발로 찾고 모세 발로 찾고 수르빼빼 발로 찾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야. 남은 사람 몇 명 안 돼. 14만 4천 명이 세계적으로. 22억 중에서. 이 요엘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이제 하나님 귀를 부어서 야 이게 밧줄기가 미국이 나오지만은 다른 교회는 읽지도 못해요. 왜 내용 모르니까 맨날 마태복음 보고 로마서 보고 고린도서 보지. 예? 뭐 구약 성경 성경 봅니까? 봐도 아무도 맛도 모르고 맛도 없는데 맛이 안 나는데. 그래서 5절에요. 자, 무로 취하는 자들아, 예, 취한다. 그렇게 계시록 9장에 연계가 나왔다. 무지경에서 용이 나팔 4개 불고 땅 3불을 잡아먹고 무실로 공산당 정권이 나오고 다섯째 나팔에 떨어진 별이 무지경 지옥 열쇠를 받아서 열었더니 연계가 나왔다. 연계가 해와 공기를 덮었다. 그 5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기를 맞아서 취해서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정도다 하고 외친 사람이 바로 요엘서다. 요엘서 2장 28절 9절이 구원을 두 번 이루는데 만민에게 종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 제국이 용의 나라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는 일곱 종들이 러시아가 황충 나라다. 그래서 무릎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하늘 닫았어요. 해와 공기 어두워졌어요. 금년연계 덮은 지가 58년부터니까. 그래서 58년 3월 18일 날 불초포가 평강오전 하고 세 가지를 19일 날 인해자가 해석을 받았어. 받은 것이 이거는 중앙성 말이다. 응? 계시록 6장, 7장, 8장에 본론 계시에서 공산주의는 붉은 말인데 검은 말이 맞고 있으니까 청황색 변장에서 나와서 청황색 말탄 사람은 이름이 사망이다. 그 뒤에 음부가 따라오더라. 그 구장에서 부지경 열쇠를 열었다. 그럼 연계가 나와서 해와 공 2000년 동안 예수의 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가 다 덮였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취해서 갈방체 반대로 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수륩바벨은 교통 정지되어야 돼요. 이리로 오느라 동방여서다. 그 5개월 외치면은 택한 사람 오고 불특자는 막 따라가고.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을 말합니다. 도대체, 네 4대 강국이 나왔는데, 문제를 일으킬 나라가 어디냐 할 때, 항충의 나라. 항충의 나라가, 여기 6절에, 러시아 소련이요. 보세요. 한 이족이, 자, 그 앞에 드리겠죠. 무릎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지금,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신앙 준비할 때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요. 이 세상 오래 간다면 괜찮은데, 우리 시대 끝나고, 노아 때까지 뒤집어져 끝난다니까요. 그 끝날 때 다음 시대를, 정복해야 돼. 다음 시대 가야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예수 사람 뉴스 보니까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도망가요. IS가 막 와서 찌르니까, 목숨이 밑으로 이렇게, 집 다 버리고, 아파트 다 버리고, 허벌판으로 막 도망가는 거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에. 응? 아브라함 집에 갔다 형제가 아니요.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가 아니요. 근데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이스마엘이가 이스라엘 잡아먹는 거예요, 이삭을. 응? 도망가. 그, 예루살렘 뉴스 좀 잘 들어보세요, 새벽에. 낮에 다겠지. 새벽에 가더라고요. 3시 반쯤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성경인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유대교는 모세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독교는 예수를 만났다고요. 근데 예수 만났는데 왜 도망가기 시작되느냐. 그래서 동방사 터지면요. 다 찾아봐요. 때가 되면요. 길이 없으니까. 여기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5개월 되면 우리가 초대받고 가고 세계로 파송되면은 뭘 지납니까? 요엘서 봅시다 하고 읽으면은 성령의 기름 보면 여기 들은 것이 그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자, 무릎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다. 그게 성경이 단 포도주인데 예수가 단물인데 생수 샘인데 어둠이 덮여놓으니까 은혜가 안 내린다. 그 교회는 이제 부패가 되고 마귀가 들어와서 독일 같은 나라는요 교회가 참 멋있게 짓는데 요즘은요 술 파는 집 한대. 왜? 교인이 안 나오니까. 응? 그러니까 세를 준대. 전세를. 응? 교회를 전세해 줘가지고. 그래서 맥주집 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서방 교회가 응? 무너져요. 왜? 은혜가 끝나니까. 그래서 동방에서로 뒤집어 퍼야 돼. 그런데 북방에 한 이족이 항식 오는 거예요. 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그 이사야 5장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원방에서 원수 불러오지요. 그 원수가 8장에 아수르 또 7장에 아수르 또 10장의 아수르 5절에 진노 막대기 36장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왔다. 그 이사야 히스기야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그 아침 자고 나한테 송장 됐더라. 그럼 징조를 받아라. 금년부터 3년 풍년 오고 계속 포도나무 심어놓고 따먹어라. 그 비밀이요. 그 당시는 전쟁이 그 하룻밤 만에 끝났는데 징조가 뭐 필요합니까? 그게 구약은
거울이다. 보여준다. 종말을. 그 보여줄 때는 금방 끝났지만은 이게 실제 이룰 때는 몇십 년 걸린다. 75년도 아수르가 망했는데 2015년까지도 아직도 끝을 못 보겠잖아요. 그렇게 계속 풍요해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풍년 안 되나 다른 나라 아니고 유다마 풍년인데 풍년 먹을 때마다 아직도 좀 남았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나라의 덕만 보고 사람 옛날에 이제는 나눠주고 살아요. 풍년이 왔어요. 자, 한 이족이 내 땅에 내 땅은 하나님 땅이 세메 장막이에요. 예? 야베 장막 아니에요. 근데 세메 장막에 러시아가 도둑님이 들어와서 모스크바 정부를 세워놓고 북한도 중공도 몽골도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살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해서 13장이죠. 바다 짐승이 나는데 포병 같더라. 사자의 고멸발 같더라. 이게 러시아 정권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이게 계시록 8장에 7절에 나팔 4개로 기독교 딱 껍데기 벗겨버렸어요. 나무는요 껍데기로 물이 올라가는데 껍데기 벗기면 죽습니다. 예? 나무 껍데기 벗기면 죽어요. 근데 기독교를 다 말살시켰어. 낙하망시로. 예? 푸른 초장을 다 풀을 베버렸어요. 40년 동안 땅 3분의 1을. 그럼 아모스 7장에 아모스가 묵시 받으며 놀란 것은 주여 왕이 풀을 뱉는데 풀이 움닿지 않습니까? 그래 항수이가 와서 풀을 다 긁어먹는데 어쩝니까? 야곱이 미약한데 알았다. 또 조금 있다가 주여 바다 불이 나와서 육지를 다 불태우는데 야곱이 약한데 어떻게 삽니까? 알았다. 내가 다림질 줄게. 꼭 붙잡아라. 그랬죠? 황충이 첫째 하, 풀바다 셋째 하. 뭐만 잡으면 살아요?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다림줄이 서그라 사내가 누구 손이 닦겠어요? 그 수두밥 보긴 봤어요? 수두밥이라는 사람을 봤냐고요? 믿어져요? 어떻게 증거해? 믿어지는지 아니지? 수두밥이라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나 믿느냐 내가 하는 다림줄을 믿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얼굴 봐봐라. 믿는 사람 웃으면 안 웃으면 안 믿는 거예요. 어린애 젖 먹을 때 웃어요? 울어요? 우는 눈도 저 꺾지 물리면 웃어 좋다고 그래 싹 빼보세요 딱 울잖아 또 잡으려면 또 웃어 이 말씀이 저지요 저절 누가 주는 거요 열 우유 잡사 요즘 우유 어디서 와 젖소가 만들잖아 그 이사 7장에 21일에 암소 한 마리요 두 마리요 한 마리 집도 두 마리야 한 마리인데 젖이 많아 왜 저 꼭지가 네 개거든 큰 저 꼭지가 네 개야 다 4대 대선지야 그 부로 또 12개 또 새끼 젖도 있어 그래서 여연서가 말씀에 젖이라고요 그럼 에덴 동산 뱀과 싸우던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뱀은 하나님 만든 거예요 짐승으로 네가 나를 좀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죽어요 순교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믿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못 믿어요 죽을 때는 저도 안 먹어요 그러면 새들새를 골아 죽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막 가슴이 아파 이 자식아 저 먹고 살라고 왜 너 죽으려고 하느냐 그 죽을 건 죽어야 돼요 그 불태울 때는 에서는 죽어야 되고 에서는 성경이 없어요 저 이스마엘 성경 없어요 코란경이지 마귀 성경이지 예? 그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데 아브라함 계통에 택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택한 사람. 불태우지 않은 성경 갖다 놔도 안 믿어요. 소설책 본다니까. 요즘 성경 안 보고 테레비 보고 앉은 사람 많아. 그 사상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한 이족이 와서 나무 껍데기 벗겨. 포도나무 교회거든. 여수가 포도나무거든. 그 러시아 땅에 1917년도에 낙하망치로 박살났던 그 사회주의 혁명이요. 그 노동자 농민들이 부자 교회, 부자들, 교회 목사들 다 죽인 거예요. 무차별로 5천만 명 어태도인의 20년 동안 중국에서 8천만 명 죽였다고요. 그게 나팔에 날라간 심판받은 사람들. 뭐 그중에 기독도 있죠. 근데 거듭나고 택했다면 천국 갔겠지. 순교도 됐겠죠. 그러나 예수 믿어도 가짜로 믿는 사람은 그냥 죽적이 날라간 것이죠. 이 현실입니다. 현실.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17년 98년 전이지. 한이족이 내 땅 올라왔다. 하나님 땅의 샘배장박인데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입에 물면 다 깨물어 먹는다는 것이요. 공산주의는 아주 잔인해요. 응? 잔인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이게 계시록 8장 9장인데요. 나팔장이요.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생명이 끊어졌어. 그 교회는 푸른 새순이 돼야 되는데 껍데기 벗겼으니까 송장만 모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을 치면은 동방독수리가 되고 예언을 외치고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고 동방독수리 못 되면은 검은 독수리나
북방도시리는 동방도시리 갖다 내려오면 암바게 던져 불바닥 되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쩌다. 자, 결혼 생활에서 처녀 총각이 약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총각이 처녀 보고 우리 혼인하지 말자. 너하고 결혼 못하겠다. 그러면 처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실연을 당해서 실연을. 배척당해서. 혹시 처녀 때 배척당해봤어요? 응?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싫대. 그러면 그 전에 밥도 안 먹고요. 가슴앓이 해본 적 없어요? 난 안 해봤어. 해봤어요? 연애 실연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왜 저 사람 날 싫어하지? 그럼 여자가 포기하라고 막 달라붙어. 이 그 말이거든요. 8절 다시 봐요. 너희는 애곡하기를 울어라. 이제 종말에 왔으니까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왜 그러냐? 예배가 끝났다. 교회 문 닫았다. 지금 공산국가 예배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지하에서 혼자 골방 예배지 교회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 전교회는 가짜 교회요. 중국의 삼자 교회도 가짜 교회, 공산당 선정 교회, 북한도 평양에 칠골교회 있잖아요. 봉숙교회 가짜 교회요. 진짜 교회는 지하야. 혼자입니다. 전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왜? 하늘에서 은혜가 안 내려. 왜? 연기가 덮여가지고 공산당이 무신론자한테 교회를 다 박살내니까 응?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철량하니 이제 이 다형 계시로서 농사꾼이 농사 짓는데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죽적이게 된 거예요. 곡식이 진하여 다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깨를 심었는데 깨가 기름이 안 난다. 다 말라 빠졌다. 그게 영적으로 교회에 성령이 거둬갔다. 성령이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그것이 따블셋이에요. 어둠이 지배한다. 그래서 밤중이다. 캄캄한 밤중이다. 영적 밤중이 된 지가 응? 57년이요. 해와 공기 얻어졌어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려는 자들아 포도원은 이사 족속이요. 이사 5장 보면요. 그게 교회를 가르치는데 고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 교회 가도 마지막 때 양식 세일을 안 준다. 만날 천국 가자고 천국 공부 준다. 육체가 지금 죽을 때가 왔는데 응? 저 북방 칼이 와서 응? 전쟁을 일으키는데 러시아 군대가 지금 시리아 따라 있고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을 약자로 IS를 이렇게 IS하고 이스라엘 싸워요. 근데 러시아가 IS를 도와주는 거야. 비행기도 주고 응? 전쟁 물자도 주고 군인도 보내고 하니까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미국이 후퇴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 돈 많은 물자를 소비시켰는데 끝도 없어. 그러니까 오바마가 빼는 거예요. 뒤로 그 주한 미군들 네발은 다 철수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철수해서 그렇게 IS가 그때 야 소련이 연락해서 야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러시아 이제 등에 업고 와서 중동을 지배하려고 응?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과 환란을 일으킨다고요. 응? 이것이 계시록 7장 9장에 분명히 예, 바람집이 잡았다 놓을 때가 됐구나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지금 KNCC, WCC는 영적으로 바짝 말랐어요. 왜? 늦은 비가 없어요. 늦은 비가. 동방역사 없고 세이록 계시록 모르니까 하나님 비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바짝 말랐어요. 그게 마이가 들어와서 우리 손잡고 하자. 그게 WCC예요. 다원론이에요. 용공주의예요. 이방종교도 구원이 있다 허설하는 거예요.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름으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여러분 예수는 생명샘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배고플 때 밥 먹고 물 마시면 괜찮지요? 그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그 지금 양식이 떨렸어. 그 교회 가도 만족이 없어요. 만날 했던 그 소리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하고 그 다른 거 좀 해보세요. 할게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럼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도 또 할아버지 다른 교회 정에 들어서 그것도 계속 붙어있다. 그렇게 하면 졸다 오는 거예요. 그 목사도 할 말이 없어. 왜? 어떤 목사 그랬겠다. 내가 30년을 한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할 말이 없다. 해. 그래서 보따서 가야 된대. 네? 난 50년 해도 할 말이 태사같이 많은데 왜 할 말이 없느냐. 네? 그 말이요. 그 교회가 은혜 못 받아요. 지금요. 다 받았던 은혜인데 자꾸 시금바 덮어먹이니까 그 은혜가 되겠냐 그 말이요. 사교가 엉엉몰라 갔다 그냥 많이 들었죠. 그 가구성 목사가. 근데 사교가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이 깔깔깔 울어. 그런 소리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 원래 코미디들이 웃기는 거야. 성경이 아니지만은 웃긴다는 그게 교회가 뭐 쇼야 무슨 뭐 오락장이야. 할 말 없다 이게요. 근데 때를 모르니까 양식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는데 때에 따라 양식을 다 먹고 있으니까 만족해요? 다른 거 가보시지. 갔다 와봐. 들어봐. 가서 어떻게 뭐 하는가. 어? 인간 희락이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 때 따라서. 누구 무슨 소리라도 성경만 따라가요. 이 희락이요. 어? 은혜요. 그 성경은 안 따라가고 자꾸 하와같이 뱀을 따라가니까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울렁울렁 우울증이 오고 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생기고 응? 희락이 말랐다. 희락이 말랐어요. 예수가 희락이요. 즐거움이요. 인간 희락이 말랐도다. 누구 때문에? 이 6절에 응? 한 이족이 올라와서 한 이족이 공상당에 칼 들고 올랐다니까 나팔 불었다. 그래서 공상국 안에는 희락이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거짓말도 거짓평하자는 그것도 받아들이면 또 희락이 없어요. 그게 다보시시는 스타린 나부리 창설 때 따라서 우리 같이 손잡고 살자. 그게 받아들였단 말이요. 그 영웅주의요. 13절. 제사장들아, 목사님들이죠.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왜요? 지금 세상 끝났다. 전쟁 난다. 슬피 울지어다. 예? 슬피 우는 거요. 지금 세상에 부귀향을 누르고 있는 거요. 목사님들이. 예?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고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죠. 슬픈 포증이야.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그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 일 때문에 걱정 염려가 돼. 그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뤄주세요. 이뤄주세요. 응? 기도. 이는 소제와 전제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하늘문이 닫혔어. 그래 보세요. 율법교회는 모세 율법교회는 세례관까지 하고는 끝냈어요. 율법 안 씁니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을 지키겠거든요. 지키도 못하면서 지켜도 안 되는데 그 엉터리 형식 외식이죠. 응?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는 양이 응? 살찌고 맛있는 게 있는데 안식일 하나님 교회 갈 때는 병든 거 끌고 간단 말이에요. 가짜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병든 거 잡아먹고 하나님은 살찐 거 갖다 드려야 되니까요. 그럼 못해. 왜? 선악가가 자리 잡았어.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예수야 네가 가서 문 닫아버리고 교회를 새로 세워라. 그게 필요상 교회예요. 그 2000년 필요한 교회를 천국 공천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계시록 8장 9장에 공상당에 낯들고 와서 교회를 다 때려보셔. 그리고 58년부터 거짓말에 세계를 덮었어. 그러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 다른 천사 인을 가져왔으니 인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이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들으면 하나 책임지는데 그래 지금 기독교 종말인데 나팔 다섯 개 분이 끝이요. 여섯째 불면요 중동 3차 전쟁이요. 다섯째 끝날 때 주님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올라가면 세마포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이 더러운데 갈 수 있나? 그게 예수님이 옷을 만들어 갔던데 물어봐. 하나님 내 옷도 만들겠어요? 예수님 나 저 예수 잘 믿는데 계시록 믿는데요. 저 내 옷도 만들겠어요? 니는 이름이 옷도 빠졌다. 왜 그랬는데요? 너는 나를 안 믿잖아. 큰일 나지 큰일. 응? 태산까지 믿었는데 예수님 널 모른대. 예? 나는 아는데요. 너는 날 알아도 나는 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다 교회 아니요? 문 두드려도 열지 않고 거지가 됐는데 지가 부자라고 뭐 눈이 밝고 무슨 뭐 부자 낳고 걱정 없다고 예수님 야 너 소경이야 안약사 발로 너 벌거벗었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옷을 만들어 입어 책망인데 지금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 부자교회가 예? 여러분 그런 부자교회 안 나가니 천만다행이죠 그것만 같은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거요 예? 그 마귀는 항상 당을 지어 예수 당이 돼야 되지 예수 당에다 마귀 당이라니까요 예? 그래 여기 예. 2800년 전에 요엘이가 지금 될 것을 묵시받았는데 그대로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는 일곱 명이 가서 강제로 끌고 와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 그냥 적은 제 계시로 만들어 전도하겠지만은 택한 사람 그거 받았다가 때가 되면 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11 한란 우리 한국의 유단의 10일 한란, 세계 강대상은 5개월 한란.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의 끌어서 이르리로다. 이게 초막절. 그렇게 쭉적이는 마귀가 들여서 발악하고 알곡은 짓밟혀 멸시받아 또 쫓겨나 또 한란받아 이래서 모아가지고 명성을 이렇게 이 스바냐 3장 14절에 보세요. 대혜린의 근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다 거슬렸는데 속에는 진실이 있어. 그래서 큰 명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육체 위로요. 유다 치신 회복이요. 자,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육신의 식물은 풍성해요. 바벨탑을 쌓아서 영적 양식이 없어. 영적으로 기갈이 왔어요. 아모스 8장 11절.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의 법칙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가리 왔다. 아마사야, 이 거짓선지 아마사야, 너 사마리아 열지파에 양식이 떨려서 그 내가 유다 땅에 농사 짓다 왔다. 나는 목동이다. 나 뽕나무 키우고 양 쳤는데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 살아라 놨고. 근데 너희들이 내가 가진 다림줄 안 잡고 혼란을 잡고 금송아지 하나님 믿으니 너 어떡할 거냐? 그래서 너희들은 여름 실가다. 빨리 망한다. 아모스 8장에. 그렇죠? 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즐거워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좋고 들을 때 좋고 희락이 있어야 되죠. 희락이 없으면 졸음밖에 안 온다니까요. 예? 맛이 없으면, 맛이 있으면 눈이 바짝 떨어지지.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그 씨가 썩어졌어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았어요. 창고가 비었고 먹을 것이 없어요. 곡간이 무너졌으니. 여러분, 쌀감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만 풍성하면요, 더러 굶고도 살 수 있어요.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 생축은 짐승들도, 사람들이 저주받, 짐승도 저주받아요. 노아가 복받으니, 노아 배에 탄 방주에 탄 짐승 복받았잖아. 받았죠? 그 새 시대에 들어간 짐승은 복을 받았어요. 사람 따라와서. 그 짐승도 복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 되지. 나도 망하고 짐승도 망하면 그 사람이 꼴이 아니잖아요.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왜? 북방 군대가 나와서 미혹시키고 심판하니 따라간 사람 다 망하고 시원해. 예, 수리바벨 따라오면 한란은 받았지만 보호받고 눈동자같이 세실에 가서 영광을 돌리죠. 자,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요일이가 묵시 보면서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앞으로 불받아 대요. 불꽃이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계시록 15장에 일곱 대접 쏟을 때 죽적이들은 다 목말라 죽고 헌데가나 죽고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고 짐승이 보좌에 대접을 쏟으니 짐승들이 막 발악하고 그러면 여섯째 대접에 아마겟돈에 공기 불대니까 다 불타 죽고 큰 바벨론이 쇠갈로 가거졌는데 박살났고 이것이 예수님이 세 번째 두 번째 다 됐다. 이제 재앙이 끝났다 하고 천년신에 가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 무궁세계에 나라를 바칠 때 아버지가 아들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계시록 21장에 내 아들이 이루었도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저주를 대신 굶어진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대신 저주 받으니까 내 동생들 용서해 주세요. 다 이루었나이다. 1번. 아마겟돈 2번. 그 다음 3번은 무궁세계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의 나라를 받아서 너 수고했다. 이제 영원히 같이 살자. 되었다. 이루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에 아멘. 기도 올립시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처음부터 타락하여 거짓됐지만은 진리의 예수님이 찾아와서 복을 주시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믿음에서 못 깨달고 마귀 따라갔지만은 주님이 택하셨기에 야곱을 다 모아서
야곱의 왕국 건설을 이루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요엘이가 받은 이 예언대로 4대 강국이 나왔고 넷째 짐승이 세계를 때려부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초막길에 건세를 주시고 중인 건세, 첫장 건세로 원수를 이기고 황충을 물리치고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동방 구의사재단을 세워주시고 머리돌을 맡겨주시고 다림주도 주시고 또 목통도 주시고 또 건세도 주시고 신으로 된 역사이오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실행기간이라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마귀가 짓밟아도 가만히 있다가 여호와의 날 오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수시가 나와서 여호와만이 삼시는 것을 온 지구 땅에서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고 모여서 새노래를 부르고 육체 보호를 받고 가족이 보호를 받고 새실에 가서 영광을 돌리게 되겠나이다. 말씀들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린 예수님만 믿습니다. 따라가렵니다. 믿음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